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스타트렉 다크니스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7분 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56회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이승훈 PD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목소리 힘이 엄청 들어가 있네? 그 데시벨 좀 두 개만 낮추세요. 아, 이거 뭐 귀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없는 캐릭터, 이제 얘기입니다. 아. 이제 남은 건 뭐 소설가 정도?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소설가 정도면 캐릭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뭐 다 뺏겼어요. 뭐 저는 이제 뭐 트러블도 없고. 뭐 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 조만간 또 센 거 하나 이렇게 했구만. 아니 지난주 방송에서 그 저기 막 메일이나 이런 댓글들 보니까 그 이재익 PD가 전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어떤 그 아니 그 다음날 바로 또 전향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저께가 또 전향하고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니 어쨌든 그 전향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문자나 네. 환영의 메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전향하신 거 맞죠? 전향했다니까요. 그리고 3일인가 하여튼 다시 전향했다가 그저께 또 다시 전향했으니까 2시간 뒤 아니고 2시간 뒤 아니고 다음날인가?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거봐. 그 정도예요. 네. 김종 PD 거 캐릭터 잡았다니까 전향으로. 전향으로. 그래요. 전향의 캐릭터 이재익입니다. 전향의 화신. 전향의 소설가 이재익입니다. 야 원래 전향하면은 옛날에 그 김동완 감독 영화도 있지만 성환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전향이란 말 자체에는 뭔가 비전향 장기수라든지 이렇게 전향을 안 한다라는 그 뉘앙스가 그 다시는 안에 돌아가지 않는다. 전향이란 말 자체가 전향을 안 한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그 이재익 PD가 우유빛깔 문재인 네. 아 반응 좋았어요. 반응 좋았어요. 또 한 번 더 할까요? 그 얼마나 반응이 좋았냐면 지난주에 뭐 여기저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 이렇게도 좋아하면 100번도 해주지. 김은종이랑 나랑은 연락 까이고 그나마 이제 남은 개념 있는 사람은 이재익밖에 없다. 뭐 이재익은 멀리 가도 야, 멀리 안 알았어. 가는데 우유빛깔 이정희 한번 가자. 이거 이상한가? 아니야 거기다 아니야. 거기까지 가면 누가 괜찮나? 잘 몰라서 그래. 누가 괜찮아? 당신은 문재인이야. 왜냐면 문재인으로 해 그냥? 당신은 뼛속까지 투더코어 당신이야말로 진짜 뼛속까지 문재인이지 나는. 그럼 트러블메이커 문재인이잖아 당신이. 그리고 그게 당신은 안 걸고는 문재인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그 지금 국회의사당에 계시는 분은 문자이인 문재인이고 당신은 문저이인 문재인이거든. 트러블메이커 그렇군요. 아, 문재인 알겠습니다. 네. 네. 메일 소개해 주시죠. 예, 메일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뭔 메일을 담당해? 온갖 캐릭터를 다 담당하면서. 그 저기 뭐야 그 진짜 겸손하다 사람이 겸손까지 담당하네. 캐릭터가 10개가 있는데 매일 담당한데 혼자 야, 그 지난번에 그 겸손해, 저기 사람이. 뭐야 모텔 말머리로 해서 몇 장 확보됐나요? 네 20장 확보됐어요. 5분 뽑아주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크레주 그러면, 패밀리 영화 크레주 패밀리의 그 시사권 아니 개봉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시사권이 되고 있어. 시사권이 아니고 예매권이 정확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애기들 데리고 와서 보세요. 재밌어요. 모텔로 이제 말머리 달아주신 분이 대략 한 5분 정도 그쯤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20장을 예, 그 매일 상황에 따라서 뭐 성함인가 한번 불러주시지 뭐 내시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내드리고 아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 매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연 씨, 나다연님. 아 근데 저희 방송이 그 저기 뭐야 업계 관계자들 특히나 이 문화 콘텐츠 관계자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출판 쪽이라든지 맞아요. 뭐 영화 맞아요. 쪽이라든지. 저 아는 사람도 많이 듣더라고요. 진짜로 네, 연락 많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 여태까지? 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아유 문재인 같으니라고. 오 여빅. 아 자 갑시다. 네. 아, 나다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 출판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다연이라고 합니다.
겸손하진 않은 분이야. 나다현님. 저다현이어야 되는데 나다현이야. 전다현. 몇 달 전 뭐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추천 팟캐스트로 시네타운 19년 이름을 접한 후 한 달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정주행을 거듭한 끝에 얼마 전에야 겨우 정주행을 끝내고 지금은 매주 한 주씩 기다리면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마케팅팀에 있다 보니까 방송 시작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간접 광고 할 만한 얘기가 없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몽따주 편에서 탁성 이승훈 PD님께서 저희 출판사 책에 대한 얘기를 딱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책 제목은 얘기를 안 해주시더군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싶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오기상 심사위원에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진 이틀? 바로 그 작품은 사라진 이틀이랍니다. 원제는 한오치 한자어로 일본어로 써주셨는데 네, 이게 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반이 네. 떨어졌다 반락 오치가 떨어지다고 항이 이제 반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애매하죠. 네, 원제는 한오치인데 일본 경찰용으로 자백을 하긴 했는데 전부 다 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국어로 딱 대체할 단어가 없어 사라진 이틀이라는 제목이 되었어요. 주인공이 범행을 자백하긴 하지만 그 후 이틀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최근에 저 그 요코야마 히데오의 60사라는 소설이 출간됐는데 지금 아직 저 다 뭐 다는 못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어쨌든 우리 저 도서출판 들력에 나다현 마케팅부 팀장님. 모 출판 사람의 뭘 또 들력을 닦아. 어? 모 출판 사라더니. 아 본인은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지메일 밑에 주소가 있더라고. 아, 또 명함이 떠? 파주 출판 도시 안에 있는. 들력이 들력 출판사. 큰 출판사예요. 예전 책 많이 냈어요. 소설도 많이 냈고. 저 소설책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김진명 씨 것도 나오고. 예, 굉장히 많이 났다. 어쨌든 그 나다현님이 추천해주신 사라진 이틀. 근데 전 지난번에 이승훈 PD 얘기 듣고 재밌어서 보고 싶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이승훈 PD는? 네 저는 봤는데 그게 아마 절판되지 싶은데 저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요? 다시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안타깝네. 자 다음은 나이스 쭈님 ZOT의 버금가는 호텔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사정봉스럽게 내리치더니 오늘은 외전 해옥란의 구숙청이 용을 품은 듯한 숨가쁜 열기가 내리치네요. 이분 표현 정말 찰지시네. 55회 몽타주 편 처음 부분을 듣고 있는데 하늘이 보이는 모텔 추천해달라는 말에 우리 트러블메이커 EPD님이 하슬라 뮤지엄이라는 호텔을 추천하시더군요. 바로 검색해보니까 하슬라 아트월드 뮤지엄이더군요. 홈피를 쇼핑해보니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해주셨고요. 그 하슬라 호텔 이분이 저 들으시면서 하나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짜 호텔 모텔 있으면 저희가 간접 광고 해드리겠다고. 근데 이분은 천안에 있는 부티크 호텔이 하나 있는데 네. ZAZA 호텔이랍니다. 자자 호텔. 그렇구나. 자자 호텔. 관계자분 듣고 계신 메일 주십시오. 근데 요즘은 그 호텔 모텔들 소개하는 사이트가 되게 있어요. 야놀자닷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뭐 카테고리 다 정리돼 있어가지고 싹 돼 있어. 저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나놀자 한번 쳐보세요. 야놀자. 쫙 나옵니다. 나놀자. 저는 워낙 개인주의. 의심이 이렇게 드러나네. 제가 지난 김창열의 올드스쿨에서 매주 야놀자. 금요일마다 그 래피라는 그 이제 DJ가 나와서 래피 형. 예, 그 이제 80년대 90년대 네. 음악들 틀어주면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퀴즈를 내요. 재밌는 퀴즈를 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버스 안에서를 틀어주면서 자,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의 이름은 뭐 이렇게 해요. 그럼 1번 자자, 그다음에 2번 뭐 비슷한 거 뻔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1번이 정답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걸 문제를 내는데 저희 작가도 이제 이거 19을 듣나 봐. 누구? 우리 저 이제 막내. 세나. 세나야. 고맙다. 아니 거기다가 저 저기를 쓰는데 1번 자자, 2번 잣잣 이렇게 쓰려고 제가.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지금? 세나야 정신 차려! 그래서 1번 자자, 2번 자니 이렇게 보기를 냈던 기억이 나네요. 못 볼 뻔했네요 김은정 PD. 아니 근데 가끔 이제 올드스쿨에다가 문자나 고릴라에다가 그렇게 제토티 제토티를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도 있어요. 아 거기 분도 있어요? 아 그럴 때면 참 이거 행복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통위 다녀왔잖아요. 근데 참 그때 갔다 오면서 아이러니했던 건 시네타운 같은 걸 하면서도 내가 방통위를 음란물 때문에 안 갔다 왔는데
붐의 영 스트리트 하면서 19금으로 SNM 하나 틀었다고. 19금으로. 아. 아니 근데 그 SNM 일부 부분은 또 괜찮다면서요. 아니 그 광고 음악으로 쓰였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센스도 기가 막혀. SM3 광고 음악으로 쓰인 거야. 노래 제목이 SNM이라고. SM이고. 아이고, 내 진짜. 내 그렇고 광고 음악이라 안심했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난 저 이승윤 PD 한 몇 년 만에 근 몇 년 만에 저렇게 정장 같은 모습은 처음 봤어. 결혼식장에서도 안 입던 무슨 마이 같은 걸 걸치고 왔더라고. 나 처음 가봤어 방통이. 저 이재 PD님 많이 가보셨잖아요. 전 뭐 가끔 가면 안부 물어보더라고. 오, 이 PD 오랜만이야. 아 진짜로 안부 물어봐요 가끔. 한참 자주 갈 때는 뭐 6개월마다 가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정말 짜증난 장소죠. 인민 재판 받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가면. 저는 너무 순식간에 나와서. 저는 기본 30분 이상 서로 안부도 주고 받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래요 이승훈 PD 한번 얘기해 봐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죠. 근데 그 연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가봐요. 그래서 나왔어. 괜찮네. 양호했네 그래도. 제가 사과를 잘하잖아요. 내가 이름이 그래 이름 개명하기로 했어. 스티브 잡스로. 내가 이름 스티브 잡스야. 내가 조선의 스티브 잡스다. 스티블리. 사과의 아이콘이야 나는. 하루에 한 번만 하지만 찰진 사과입니다. 그럼요. 자, 헬레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메일이네요. 신타운 19 PD님들, 저는 모 항공사 승무원으로 재직 중인 H라고 합니다. 모 항공사의 H에 난리 났네. 작년 12월까지 정치 경제 관련 팟캐스트만 듣다가 큰 좌절을 겪고 몇 달은 팟캐스트 쳐다도 안 보다가 한 달 전 우연히 19을 알게 되어 해외 스테이 중에는 어김없이 PD님들의 수다에 흠뻑 젖어 지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메일을 쓰는 지금도 사우디 제다에 체류 중입니다. 피디님들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세월인지 영화 이야기 말고도 공감대가 많아서 저 혼자 쿡쿡 웃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 피디님들의 거침없는 이야기들에 듣고 있다가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게 된답니다. 정주행으로 이제 거의 다 듣고 무서워서 못 듣고 있는 거 두 개 남았는데 그게 바로 광해랑 레미제라블 편입니다. 왜 무서워서 못 듣죠? 멘붕 하셨대잖아 대선 이후에. 아, 너 야 전향회 때문에 진짜 정신 못 차려. 음역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나 봐요. 아직 내일 두 시간 뒤에 다시 전향하겠습니다. 이게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얘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그 미전향 장기수란 말이잖아요. 네. 얘는 다전향 장기수야. 다전향 단기수겠지. 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 말미쯤에는 다시 돌아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추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사실 그 제이 형 느꼈나 모르겠는데 이런 교묘한 거 알아? 뭘 교묘해요? 김윤종은 한 번도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좀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아 교묘하다니 이 사람아 정치적 의사 표명을 내가 왜 안 해 이 사람아. 했어? 얘 왼쪽 아니야? 아닐 걸. 알 수 없지 그거는. 뭐, 하늘... 어느 쪽이 어때? 가운데로 하세요 가운데. 적절하게 기분도 가운데. 그리고 투표할 때도 1번이랑 2번에 가운데서 딱 찍고. 가운데. 자 추신이 남아 있습니다. 추신 손님으로 모시게 되면 대박. 잠깐만 두 분이 그런데 저 새끼. 그렇다니까. 좋은 건 다 가져가네. 그래. 이 사람은 좋은 게 뭐가 좋아? 아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하면은 그거는 100% 손해요.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하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이득이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다 관심 없어. 뭐 나는 중립이야. 그런 사람들이 저는 되게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제이 형이 낫지 그렇게 맨날 중립을 차라리 내가 나? 차라리 이재기 낫다. 야 고맙다. 야 내가 낫네. 아이고 이런 칭찬도 오랜만에 들어보네. 야 문재인. 근데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정치색을 밝히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안에 우리는 이제 공직 생활을 영원히 못합니다. 그건 너도 알아야 돼 김은정. 처음엔 나만 안 됐는데 이제 아무도 안 돼. 아니 근데 하다못해 형 하다못해 구의원 뭐 이런 거 안 돼 안 돼 군의원 이런 거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전과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구나. 나 홍종이 너무 예뻤네. 지금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헐 심지어는 투표하니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어. 저희 집에 정권 많아요. 동화 정권, 표준 정권 매주 피디 같기도 하고. 자 추신
손님으로 모시게 되면 대박일 듯. 다음 달 마드리드나 파리, 뉴욕 가실 일 혹시 없으세요? 라고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다음 달이 없는데 뭐 다다음 달에 갈 수도 있고 있으니까 저 무슨 항공사인지를 알아야 그 항공사를 골라서 타지. 전번 주세요 그냥. 모 항공사. 아, 모라는 항공사. 항공사는 없잖아. M 항공사 없잖아. 모 항공사 어딜까? M. M. 아, M. M에어. M 모르겠다. 아니 근데 외국 항공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동 아 그런가? 네. 그런가? 아니 근데 또 이승훈이 또 뒷조사 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우디 제다에 뭐 취향한 항공사로 줄이고 거기서 또 뭐 다음 달에 마드리드, 뉴욕, 파리 가는 항공사 줄이고 뭐 이러면 또 나올 수도 있지. 그렇지. 그 뭐야 저기 두바이 그 항공사 뭐야 그거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아, 그 항공사 알아. 네. 두바이에 있는. 그게 국영 항공사잖아. 그 색깔 약간 그 이제 그, 아, 그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두바이 갈 때 탔었는데 그 비행기. 넘어갑시다. 머리 나빠져요. 그러고 생각 안 나는 거 오래 생각하면. 머리는 원래 나빠서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아 나일론님, 나일론님 이름이 나일론이야? NYLONN 나일론 아닐 수도 있고 멋있다. 안녕하세요. EJ에서 네 달 전에 넘어온 애청자입니다. 탁승 이승훈 선생님께 부탁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 유니크한 탁성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목소리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여자분이구나. 나일론이라고 하면 남자분 같은데. 그건 뭐 이승훈 PD의 선견일 수 있어요. 남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제 나일롱 이러면. 저는 모든 아이디가 다 여자 같아요. 그 김석훈 뭐 이렇게 써 있어. 여자 같아. 혹시 여자 아닌가?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다. 혹시 마이클. 혹시 여자 아닐까? 마이클.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이 유행이다. 뭐 이러면서 그 유니크한 탁성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목소리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누구지? 늙은이 설레고 싶은 마음에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우리 오빠는 저보다 좀 어리기에 오빠라고는 못하고 양심상 오빠라고 합니다. 우리 네. 오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TV나 라디오 예능엔 나올 수가 없어서 네. 오빠의 목소리에 늘 굶주려 있는 저를 위해 아래 대사 좀 읽어주세요. 네. 진지하니까 궁서체로 씁니다. 하면서 누나 사랑해요를 좀 읽어달래요. 그 저랑 목소리 비슷한 연예인이라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딱 한 명이거든요. 그 김원준 씨가 늘 얘기했어요. 어우 선생님 저랑 목소리 너무 비슷하신 형님께서 원준이 형이 늘 그랬는데 원준이 형 일단 사과부터 합시다 김원준한테. 죄송해요 원준이 형. 그래. 제가 형 사랑하는 거 알죠?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야 김원준 씨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꼬박꼬박 어린 우리한테 PD들한테도 아,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 그냥 선생님 하시는 분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나? 저는 김원준 씨의 가장 아픈 추억이 있는 건 나야. 본인이 얘기했다. 그분이 저희 저 반포중학교 선배예요. 반포중학교 싸이도 나오고 유시원도 나오고 네네. 했는데 반포중학교 선배예요. 근데 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먼 발치에서 존경하던 분이었거든요. 네. 맨날 세워요고 여중생들을 그럼, 달고 다녔어요. 우리 때 또 엄청난 아이디어였잖아요. 어마어마했지. 아이디어였잖아요. 존경하던 그분을 뵙고 안녕하십니까 저 반포중학교 출신이에요 이러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뒤로부터 김원준 노래 틀지 않습니다. 모두 잠든 후에 네, 뭐 1년 선배도 아니고 3년 선배님께서 어제도 정확하게 저한테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7인가 그러고 네, 나이 많아요. 나이 많아요. 대동원이다. 7G띵가 그래요. 그래서 그 같이 활동하잖아. 그 M4라고 해가지고 야 근데 진짜 그동안 그러면은 그 선생님 그 말은 사실 우리를 다 먹이는 거였구나. 먹이는 거죠. 다 먹이는 거였구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었네. 나쁜 사람. 몹쓸 사람이네. 몹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목소리부터가 아주 몹쓸 사람이야. 하여튼 저 나일론님 누나 사랑해요. 진짜 좋을까? 이런 말 들으면 좋냐? 아니 내가 지금 메일을 잘못 골랐다 싶었어. 내가 이걸 왜 골랐지? 지난번에 그 오렌지 카라멜 아잉 소개할 때보다 더 충격적인데? 아와잉. 아와잉 그 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네.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오늘 목소리 짓을 했네. 나일론님 한 분 조차고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괴롭혔네. 야, 너 근데 그걸 알아야 돼, 훈종아. 그 한 분도 좋았는지 어쩐지 막상 듣고 나서 후회했을 수 있어. 큰 후회했을 것 같아. 결국 제가 모든 사람들의 불행으로 몰아놨네요. 아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서 모든 분을 불행의 도가니탕으로. 도가니탕으로. 자 우리 그 지난번에 그 모텔 사연 이후에 정민성님이 안녕하세요 하늘이 열리는 객실 추천드립니다 하면서 이때요. 서울에는 잘 모르겠어요. 종로 JR 702호 작은 윈도우가 아니라 침실 전체의 천장이 오픈되어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번 길동 IMT 613호 이곳은 침대가 아닌 스파 욕조 위에서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역삼 아드리게 1201호 이곳 역시 욕조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 석재 마감된 자쿠지 욕조가 특징입니다. 4번 종로 꾸띠 707호 창은 크지 않지만 객실이 아기자기한 동화 같은 복층 구조라 추천합니다. 라면서 아유 대단하신 분이네 우리 정민성님.
뭐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 모텔 인테리어 연합회 회장님이세요? 아니 석재로 마감된 작품지. 저분 다 저 알아요. 굉장히 전문 용어야. 아, 저분 아는데 우리 회장님이신데 굉장히 활동 자주 하시고 하루 올라 하루씩 모텔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이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모텔에서 숙식하십니다. 동가숙 코펠에서 이렇게 먹고 이런 거. 동가숙 서가식. 아 지난번에 좌삼삼 우삼삼. 야 오늘부터 안 하기로 했잖아. 이거 뭐 이상하지 않잖아 이거. 이건 심지어 공중파에서 가능한 얘기야. 좌삼삼 우삼삼. 아, 알겠습니다. 아, 아니다. 그건 좌우지 장지지지. 아, 그 들을 때마다 좌삼삼 우삼삼이 생각나. 아니 가능해요. 왼쪽에서 세 번 박수 치고 오른쪽에서 세 번 박수 치고. 짝짝. 짝짝짝짝 삼탈칠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동근 사례다 삼삼삼삼삼 하다 하다 삼삼칠 박수를 치는 스튜디오에서 아 누구야 아이고 공중파 가능하네 공중파 가능해 좌우지 장지지 아 원래 무슨 뜻이에요 좌우지 장지지가 몰라요 저는 그거에서 나온 건 줄 알았는데요. 공자 논언가에 뭐 그 논언 좌우지 장지 아니야 좌우지 장지고 내가 지금 모른다고 저렇게 막 막갔다네. 아니 뭐 지지부지 왕지지 이러는 게 있거든요. 왕 무슨지요? 아니 왕 무슨지? 지지부지 왕지지. 아 잘 야 이 처음에 안 그랬잖아 너. 아니 맞대니까. 왕 좀 지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 있어. 지지위지 뭐 이런 거 있어. 얘는 지지우지 왕지라 그랬어. 아니, 지지 지지부지 왕지지 왕지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지지위지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위험한 단어가 있구나. 지지위지 아니 그 있다니까 진짜 지지위지 뭐 이런 거 있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최근에 아 진짜 도덕경이라는 책 아시죠? 아 저 노자. 노자 도덕경 최근에 이렇게 들춰보다가 마지막... 왜 그걸 들춰봐? 도덕경인 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네가 야 네가 도덕경을 들춰보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지 사람아. 도덕이 없으면 도덕경을 들춰봐야지 사람아. 도덕을 거기서 찾아야지 사람아. 없는 거를. 그 마지막 장에 참 감동 깊은 문구가 있어서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고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문장을 보고 굉장히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문종 PD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아름다워. 사람은 참 도덕경을 읽어봐야 될 사람이구나. 논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 있어요. 훈종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꽃보다 훈종?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자꾸 부지부지 하니까 불안하네요. 아니. 아니 논어에 나온 말이야 지금. 공자님이 쓰신 논어에 나온 말이야. 부지야치.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쓰신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길래.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진정하게 아는 것이다. 어쨌든 그 우리 논어의 좋은 말씀이네. 지지위지지 논어 관련해서는 부지위부지 제가 시지야.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저 대만계 일본인 석학 진순신 선생님이 쓰신 논어 해설이 있거든요. 그 책이 좀 읽으면 합니다. 재밌어요. 내가 아는 거라고는 아이유 나오는 이순신밖에 없어. 아, 저 새끼는 뭐니 진짜. 어제 저 짜증나는 새끼. 어제 그 내가 아는 거라고는 야 이순신 그 제목이 뭐냐? 달려라 이순신. 최고다 이순신. 아, 최고다. 내가 아는 거랑은 최고다 이순신밖에 없는데 이 새끼는 뭐 이렇게 아는 게 그, 많아. 김정 PD 이수경 파워팸 연출한 적 있죠? 한 1년? 1년 반? 아, 1년 반 했죠. 그 회식을 자주 하잖아요. 어제 그 낮에 그 이수경 MC 분 그 아버님 댁에서 회식을 했어요. 누구? 그 청계산 밑에 있는 아버님 댁이 계세요. 전원 주택인데. 거기서 한 10명 정도 이제 게스트 분 뭐 나름 또 사회에서 조명이사분들 모여 가지고 이제 회식을 했는데. 이 작가도 갔었어요? 아, 이 작가는 없었어요. 아. 일종의 어떤 파티야, 파티. 했는데 가든 파티 같은 거죠. 그렇지, 가든 파티. 한 분이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 방글라데시 영화를 방글라데시 영화를 추천한다고 해서 다들 관심 있게 막 이렇게 막 귀를 쫑긋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뭔가 했더니 제목이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죠. 삼촌의 아내를 사랑했네. 영화 제목은 이터너티랍니다. 정말 아스트랄하네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면 정말 볼만한 영화인지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나 검색해봐야겠다 지금 삼촌의 아내를 사랑했네. 자 왕지지 넥스트. 자 노태사님. 이름이 노태사냐 멋있다. 그러니까 멋있네. 안녕하세요 26 남자 사람입니다. 정주행 도중에 급 궁금한 게 생겨서 메일 보내 봅니다. 이제는 초반과 달리 메일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매일 격감했다는 말 많이 해주시지만 당첨이 안 된다는 주변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당첨 확률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남자 당첨 확률과 여자 당첨 확률은 다를 수도 있겠죠. 자자 노태사님 반갑습니다. 당첨되셨네요. 당첨되셨네요. 이게 당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첨되셨네. 아니 내가 보기엔 당첨보다 당선에 가깝잖아. 이 정도면 백일장이기 때문에 당첨이라는 건 이렇게 뽑기로 무작위로 되는 거고 그 이건 김은종 PD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 온메일을 다 읽고 고려하는 거잖아. 이건 당선이지. 아 심사숙고가 그런 뜻이에요? 받치는 대로 메일을 뽑아내요. 뭐 이런 뜻인가요? 아직 사자성을 잘 몰라가지고 되는 대로 그냥 천차만별이네요. 정말. 어떤 분이 우리 천차만별 그 저도 봤어요. 한자로 다 풀이해서 천지차이 천양지차 정확하게 다르다는 거를 그러면서 아니 밑에 맨 밑에가 제일 그거예요. 천지차이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 이 무식을 언제 한번 좀 깨야 될 텐데. 자, 그 윤봉길 의사가 말씀하셨나요?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셨나요? 무식이 한이로구나. 그거 몰라요? 그런, 그런 식으로 그런 따지면 응. 저는 한 해친 우리나라 한 500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민족이잖아. 김은중 PD가 참 전 정말 한민족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 거는 사기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한이다로 치면 저는 한 500년이죠. 다음은 갱모님. 갱모? 갱모. 아이들 갱모. 갱모. 땡큐 게릴라 콘서트 다녀왔어요. 명동에서 게릴라 콘서트 우연히 다녀왔는데 이승훈 PD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인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탁성 그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 되게 잘생기셨잖아. 저 16층에 계신 분이에요. 저랑 이름 똑같은. 아, 오렌지색 티 입고 계셨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그분은 4번이 9B로 시작하고 전 9A로 시작해요. 아 어쨌든 달라요. 저 갱모님이 전 이걸 지금 착각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그분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저 이승훈 PD님 인사를 했대잖아. 아니, 인사를 했는데 못 알아봐? 못 알아들어 그거를? 이분 참 설마 당신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누가 인사하면 아,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못 알아볼까 봐. 그게 아니고 이승훈 PD가 거기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으면 이승훈 PD가 그걸 진짜 맞아.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오해하기 어렵죠. 다음은 송승열님. 스타트렉 다크니스를 보고 첫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형들처럼 느껴지는 PD님들. 80년생 송파구에 사는 송승열이라고 합니다.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팟캐스트에 낙곰수만 들어왔던 제가 약 두 달 전 아이폰을 처음 산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 듣게 되어 한 달 동안 정주행을 통해 다 듣고 이번에 스타트랙을 6월 2일 일요일 오후에 왕십리 IMAX에서 보고 왔습니다. 제대로 봤네요. 모든 에피소드. 아, 그 티켓은 챙기셨죠? IMAX 티켓. 네, 받았어요. 네네. 아, 그 어디 가서 봐요? 왕십리나 뭐 용산이나 몇 군데 있어요. IMAX가 상암, 왕십리, 용산, 일산 뭐 이렇게 여의도도 있는데 있고. 여의도도 IMAX가 있어요? IMC로 새로 생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IFC인데 IFC. 거기에는 IMAX는 없지 않아? 없는 거 몰라 안 가봤어. 하여튼 그 왕십리 IMAX가 IMAX는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멀잖아. 멀긴 한데 어디요? 아 영등포에도 있어요 IMAX. 아, 정서인 작가 안에... 목소리 한 단어라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마이크 대고 인사라도 해주세요. 아까 막 매일 와서 뭐 정서인 작가 한 마디라도 또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저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김은정 PD님. 자 IMAX가 어디 있다고요? 영등포 CGV. 영등포는 IMAX 아니고 스타디움. IMAX 스타디움 아니에요? 아니 그 스타디움은 또 다른 거예요. 저 영등포 사는 사람이에요. 아, 영등포도 좋은 데고 저는 영등포 못 살아요. 구로. 그거 아세요? 나 최근에 좀 열받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왜? 그 목동 행복주택 뭐 관련해서 그 여기 주차장 있는데 저쪽에 백화점 넘어 거기다가 이제 주택을 짓는다는 거죠? 아니 거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 양천 차고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예요. 하여튼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거와 관련돼서 무슨 이렇게 플래카드 이런 게 막 붙어 있어요. 목동 주민들 뭐 비상대책. 나 봤다. 근데 그게 무슨 뭐 2,800 임대 가구를 위해서 50만 목동 주민이 불행해져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말도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임대 주택 들어오면 자기들이 불행해져? 이거는 님비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훨씬... 뭐 화장도도 아니고 사람 사는 주택인데 그러니까 그걸 들어온다고.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살기 싫다는 거 아니야 임대 주택 사람은. 그러니까 다 정확히 그 얘기예요. 정확히. 근데 게다가 2,800 가구가 들어 그러니까 기존의 50만이 2,800 가구 때문에 불행해져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막 하나하나 써있는 플래카드들이 다 비열해. 하나는 또 기가 막힌 플래카드가 있어요. 밑에는 다 뭐 목동 무슨 비상대책위원회야. 비대위? 비대위? 근데 그 위에 나 뭔지 알아. 헐! 헐!
아 위에다가? 어. 내가 그거 어. 출근하다가 사진으로 찍을까 했었어요. 그거 어. 그거 중에 하나를 우리 김용건 PD가 김용건 PD 또 목동 주민이잖아. 그 불행해지는 사람에서 나는 빼달라고. 김은종 PD도 저 네트빌 살잖아요. 불행해져요? 아니요. 아 아니, 진짜 이렇게 행복한 네트빌 주민이 없어요. 그 어느 지역에 이제 우리가 행복주택이 저 쉽게 표현을 하면 임대주택이잖아요. 아, 임대주택을 어.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근데 임대주택이 어느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거는 아예 이치의 논리에 닿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논리에 닿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없는 말인데 그렇게 플랜카드를 갖다 붙일 정도로 지금 진행이 계속 막혔나 어떻게 돼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기 애들 다니는 학교에 임대주택 다니는 사람들 애들이 다니는 게 싫다 뭐 이런 식 그런 걸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진짜 그런 플랜카드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얼마만 붙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목동 주민 중에는 예를 들면 성원의 탭에 사는 김은종 PD라든지 뭐 저 김용건 PD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나도 저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들이야? 꽤 많죠.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아, 그런 사람들 자기 목소리 좀 사람 만드서 안 높여요. 아니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자기가 비열한 얘기하는 줄 알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그릇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죠. 음흉한 것들 진짜. 나 진짜 헐 보고 봤구나. 저 출근할 때.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열받지 않아? 사진으로 찍을 뻔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추진이 무산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설마. 그게 어려워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지역 그게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 뭐 양천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출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인 한번 할 때 생각하고 사인하게 되고 주저하게 돼. 아 근데 그 행복주택이라는 게 서울시 단위 뭐 전체 나라 단위에서 추진하는 일 아닌가? 저도 그것까지 정확히 안 찾아봤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면 그거는 아무래도 손이 주저하게 돼 있는 건 맞죠. 우리 저 찬성한다고 저 표 한번 저기 해야겠네. 사인 한번 해야겠네. 성원의 특별 주민들부터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걸기대회 한번 해야겠네. 우리는 아무 피해 없잖아요. 진짜 그 50만과 2,800 가구 이런데 그 비열함에 아, 치가 떨리더라고. 하여튼 무슨 얘기가 되었지. 아, 그 CGV는 목동에 생겼으면 좋겠다. 원래대로. CGV는 저... 아,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행복주택이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 이러는데 구로구만 찬성 오케이 구로구만 오케이야 나 진짜 그거를 아 진짜 자랑스럽다고 이걸 말해야 될지 아이고 하나 붙이세요 헐 하고 제가 그런 동네 삽니다 헐 하고 구로구만 하여튼 헐. 그래서 그 영등포에 저 CGV 있는 건 스타리움인데 IMAX랑은 좀 다르고요 IMAX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진짜 IMAX는 없어요 야 63빌딩에 있잖아 아까 63빌딩 IMAX만 진짜 IMAX예요 딴 IMAX는 다 작아고 그 규격을 만족시키는 IMAX는 63빌딩에 IMAX밖에 없습니다 63빌딩에 맨날 그 산이랑 바다만 나오니까 아니 펭귄 펭귄 무슨 막 돌고래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IMAX만 진짜고 나머지 IMAX는 다 가짜입니다 아, 사이즈가 혹시 규격 그 정선주 작가 그거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소니 시어터라는 데서 그 IMAX 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IMAX.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IMAX 기준이 없다는 거지. 아, 정선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미달이는 거지. 금방 잠에서 깬듯한 목소리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아니요. 아니죠. 잠에서 금방 깬 목소리 같은 설정하는 줄 알았어 난. 야 그럼 여기 근처에서 가까이 갈만한 IMAX는 어디야? 왕십리가 제일 좋대니까. 왕십리가. 아니 뭘 테니까. 상암은 없어? 상암도 있는데 상암이 제일 규격의 미달이야. 아, 그나마 용산이 작은 IMAX야. 그나마 용산이나. 아, 그래 용산.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 송승열님은 IMAX 관에서 항의하지도 않겠지. 하도 항의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아유, 괜찮아. 우리 CGV랑 친해. 우리는 CGV랑은 친하니까 괜찮아. 상암도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상암 얼마나 좋은데? 그런 IMAX관 상암이 최고야 IMAX가. 아니 난 상암이 더 좋아. 소비자 입장에서 상암이 최고야. 상암이란 제일 좋아. 우유빛깔 상암이. 야 IMAX 너무 크잖아. 눈 아프다. 야 그 사람 볼 게 못 돼 IMAX 크면. 눈이 막 굴러가야 돼. 난 상암이 상암 최고 상암. 영등포에 스타리온 가잖아요. 그러면 자막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이 너무 길어서 왔다 갔다. 어쨌든 우리 송승열님께서는 스타트랙 다크니스 볼 시간은 잘 간다. 오락 영화가 이만하면 됐지. 스토리 진행 개연성 뜬금없다 또 진부하다. IMAX로 봐라 흥행은 할 거다. 자짜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승훈 PD님께서 제 생각과 비슷하게 표현해 주실 것 같습니다.라고 메일을 주셨어요. 네. 영화 들어갑시다. 스타트랙. 뭐 벌써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메일 소개 다 했어? 아니 오늘 여성분 메일 소개를 유독 안 하는 이유는 뭐야?
거의 다 남자였어. 노태산 씨, 김보 신 무슨 성렬 씨? 저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 하나 있어요. 안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이분 성함을 안 적어주셨어요. 이카로스라고 적어주셨네. 예. 김은종 PD님께서 매일 고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인사도 생략해버렸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재벌집 딸 마냥 긴 휴가 중인 99학번 여자분입니다. 이거 보셨죠? 여자분입니다. 스스로를 여자분이라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멋있다. 아, 저는 안녕하세요. 남자분입니다. 아니 이거 있잖아. 아, 안녕하세요. 이승훈님입니다. 죽은데? 안녕하세요. 저 싱크즈를 만든 권칠린 감독님입니다. 권칠린 감독님과 두 번째 영화 함께하고 있는 이재익 작가님입니다. 휴가 중인 99학번 여자분님. 자 일단 내용을 다 생략할게요. 일단 이름 소개해드렸고 하니까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개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그리고 처음이 뭐라고요? 이카로스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름을 생략했어요. 아까 그 노태사님이 당첨 확률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르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성함이 있는 분을 많이 고르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디 뭐 이카로스 뭐 이런 분들은 아일론 뭐 이카로스 이름 적어 주세요. 베를린 계시고. 내용이 여간 재밌지 않고서는 잘 안 고르게 되죠. 그리고 이분 저기 너무 서운해지 마시고 제가 누구 당신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쓴 메일 다 봤거든요. 베를린에서 쓰셨다고. 베를린을 밝히시고 메일을 아 저도 다 읽었어요. 네. 베를린에서 재밌게 잘 읽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 이름을 네. 안 밝히면 안 읽게 되는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뭘 연락하니? 뭘 연락? 메일 주세요. 야 메일. 아, 습관이 돼. 메일 주소 한번 소개해라. 네, 시네타운 19@gmail.com입니다.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컴온요. 남자분 셋하고 여자분 하나 있거든요. 네, 네, 매일 읽고, 매일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정서인 작가도 다 메일 읽으시죠? 아. 아, 점점점 주무시네요. 안 읽는구나. 여기서 주무시고 그래요.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몇 분 만에 들어가요? 오늘 37분 만에 들어갑니다. 와우. 영화 스타트랙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나인틴을 듣고 계십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 스타트랙. JJ 에브람스 감독이죠. 그 유명한 그 TV 시리즈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영화로 이제 말하자면 옮겨놓은 그런 네네. 작품입니다. 근데 JJ는 뭐의 약자예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잣잣?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까 봐 혹시 그건가 해서. 아 옛날 같으면 치고 싶은 말인데 참아야겠다. 이번 화부터는 참아야지. 뭔지 알아. 아까 뭐라 했죠? 왕지지? 아니 그건 노노에 나오는 지지 위지지. 부지 위 부지 좌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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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짝짝 자 딱 맞춰 딱 맞춰 자 시작 아 왔어 박수는 좌삼삼 무삼삼이 아 박수의 정석이야 박수는 좌삼삼 무삼삼 지지는 왕지지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지지 위 위지지 부지 좌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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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아, 저 봐. 아무리 자 줄거리 소개. JJ 에이브람스 감독. 아, 네. 출시계를 안 까니까 이 지경이 오는 거야. 출시계 깔았으면 이미 빵이야. 감독 소개하고 빵이야. 아니 좌삼삼 우삼삼 빵. 자 이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탐험선. 그 탐험이 이제 목적인 군사용 목적이 아닌 탐험선 그 함선에 아주 젊고 잘생긴 커크라는 그 함장이 있습니다. 크리스 파인이 역을 했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스파크라는 1등 항해사죠. 그렇죠? 맞나요? 항해사? 네. 이 스파크라는 인물은 먼저 캐릭터를 얘기하자면 100% 너무 세제 같다. 그렇게 스파크라고 그러니까. 뻥. 헐. 이 사람은 말하자면 뭐 반인 반수까지는 아닌데 그 외계인이에요. 외계인과 섞였죠. 아니 벌칸족. 아, 그러니까 반인. 반외 반인. 훈의 정사? 지지 위지지. 좌우지 좌우지. 네. 섞여 있습니다. 제커리킨 또 우리 그 마진콜에 등장했던 그 배우잖아요. 아, 계속 보면서 아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그런데 한 30분 보다 보니까 마진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 히어로즈는 안 보셨어요? 미드 히어로즈? 아 그건 못 봤어요. 아, 맨날 추천만 받고 못 봤어요. 그 시즌 1만 보면 돼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된 그 함선이 이제 말하자면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미지 행성에서 임무를 위험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임무에서 약간 오바를 해요. 이 젊은 함장이 커크가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장의 이제 그걸 빼앗기고 직위를 빼앗기고 뭐 우리나라 지금 흔히 뭐 알 수 있는 표현은 백의종군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강등돼가지고 내려가죠. 내려갔는데 이때 테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테러가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끔찍한 테러입니다. 미래 사회 굉장히 안정된 이 사회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되면서 되게 혼란이 벌어지고 이 테러를 일으킨 해리슨이라는 근데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말하자면 내부 인사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잡아서 족치려고 잡아오는 임무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함선에 다시 타게 되죠. 그런데 이 함선을 원래 지휘하기로 돼 있던 함장이 또 그 테러 과정에서 또 죽게 됩니다. 2차 네. 테러죠. 말하자면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던 라이브러리가 폭발된 게 1차 테러. 그 테러에 대한 비상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가 회의 장소가 습격을 받는 게 2차 테러인데 이 2차 테러 때 이 해리슨이라는 인간을 잡아 족치려고 하는 그 함선의 캡틴이 죽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캡틴은 우리 젊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커크를 아버지처럼 길러주고 키워주신 네. 분이기도 합니다. 멘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복수심을 갖고 이제 이놈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로 떠납니다. 잡으러.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이제 이 함선에 함께 승선하게 되죠. 여기에는 그 이 우주 함대를 이끌고 있는 말하자면 연합군 총사령관 같은 느낌의 딸도 함께 타고 있어요. 네. 마커스죠. 네. 그 딸 이름이 마커스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 뭐 딸 이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딸 이름도 마커스겠죠. 성은 마커스겠죠. 성은 마커스겠죠.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커스의 딸 마커스가 함께 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해리슨을 잡으려고 해리슨이 이제 뭐 은둔 뭐 말하자면 은닉하고 있는 그 행성을 때립니다. 때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행성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하고 격투가 벌어져가지고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리슨이 구해줘요 거기서. 그리고 함께 승선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해리슨으로부터 뭔가 껄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에 함선에 탄 이 승무원들을 스타플릿들이 들었던 얘기들하고 다른 얘기가 듣는 거예요. 어나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해리슨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이용을 당했다. 나는 우리 그 마커스 휘하에 있는 그 말하자면 조직에서 만들어낸 초인들이다. 나와 내 크루들은. 네. 근데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에서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이 지금 당신들이 타고 있는 함선 안에 내 조직원들이 어뢰 속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까보니까 진짜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 식겁하는 거죠. 그 72개의 어뢰에 72명의 초인들이 말하자면 네. 갇혀 있는 거예요. 냉동인간식으로. 그래서 이 커크가 갈등에 휩싸입니다. 과연 절대 선이라고 믿었던 우리 조직을 위해 네. 조직의 지령을 따라할 것인가? 네. 눈앞에 보이는 실증적 증거들을 따라할 것인가? 네. 그 과정에서 혼란에 빠지고 격투가 벌어지고 그러다가 마침 이 크루들을 포함한 이 함선 자체가 위기에 네. 이제 하는 거예요. 죽는 사냥의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해리슨 그 안에서 칸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나오는데 네. 이것도 약간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칸이 이제 그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네. 황제를 칭하니까 네, 네. 초인 칸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칸과 손을 잡고 또 다른 절대악이라고 또 의심을 하게 되는 절대선이라고 믿었던 네. 그 악을 향해 이제 말하자면 둘이 이제 정면 돌파라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커스라는 네. 그 총사령관도 네. 죽여버리고 후에는 이제 또 함께 손잡았 그 악을 절대악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손잡았던 또 칸과도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칸을 이제 물리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 함선이 너무 데미지를 심하게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몸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함선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네. 뭐냐면 이 원자로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 기울어진 원자 그 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몸으로 이걸 떼워야 되는데 엄청난 방사성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원자로실에 들어가 가지고 우주선을 고쳐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피폭을 많이 당해서 죽게 되는데 이 친구를 그러니까 커크 젊은 함장 커크를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초인으로 이제 불리고 그 실제로 초인의 피가 흐르는 이 칸의 혈액을 공수해서 몸에 주입함으로써 이 사람도 뭐 반 초인 비슷하게 다시 리본 태어난다고
맺고 결말을 맺으면서 영화 끝이 나게 됩니다. 좀 애매해요.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해피엔딩님 대체로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성과하기 되게 뒤섞이는 이야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보면. 김은중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스타트랙 시리즈를 이승훈 PD님 보셨어요? 그 TV 시리즈를? 저는 몇 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제가 사실 스타트랙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 세대 아니죠, 우리 특히나 세대는. 우리나라에는 스타트랙 그렇게 인기가 있는 시리즈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아니,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AFKN에서 많이 봤던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제대로 된 더빙본이나 이런 거를 내가 접했던 기억이 사실은 거의 없고 그 AFKN에서 했던 스타트랙조차도 사실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원래 그 윌리엄 샤트너가 주연한 그 시리즈가 아니고 스포크 나오는 그 시리즈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우리 저 엑스맨에서 찰스 자비에로 나오는 그 양반이 피카드 선장으로 나오는 그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리즈거든. 게다가 제가 또 저는 이제 극장에서 본 게 또 스타트랙이 한 두어 편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스타트랙 넥스트 제네레이션인가 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고 미국에서는 94년에 개봉한 걸로 하는데 이제 윌리엄 샤트너랑 뭐 저 그러니까 이 세대가 두 세대가 다 나오는 그런 시 넥서스라는 시리즈인데 그거랑 그다음에 톰 하디가 나오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던 톰 하디. 네메시스. 네메시스라고 톰 하디가 나오는 그 두 개 정도랑 그다음에 그냥 넥스트 제네레이션 몇 에피소드 정도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 그렇구나. 이승훈 PD도 저 정도면은 사실은 저는 그 스타트랙이라는 TV 시리즈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는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굉장히 강렬하죠. AFKN 돌리다 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 외계인 그 선장 항해사 뭐 1등 항해사 뭐 다양한 그 군상들이 항상 그 우주선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기 스튜디오물인데 거기서 웬만한 걸 다 해결을 해. 물론 다른 장면들도 그쵸, 많이 그쵸. 나오긴 하지만 많은 신들이 거기서 보통 우주선에서 다 해결되죠. 싸게 했어요. 싸게 했어. 싸게 찍었어.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보다는 날아가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누가 미사일 발사하면서 뭘 이렇게 올려 기아 같은 거 발사된 거야. 그러면 발사된 거야 그냥. 발사된 거야. 거의 라디오 드라마죠. 뭐. 그거조차도 사실은 라디오 드라마야. 그 원래 스타트랙 그 TV 시리즈가 끝나게 된 게 제작비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끝난 거거든요. 제작비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차피 많이 들어가는 시리즈이긴 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CG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 뒤집어 쓰고 어마어마 미니어처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시리즈가 종영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결을 했는데도 그렇게 미사일을 손으로 날리는데도 그게 그래도 이런 일도 있어요. 종영을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스타트랙의 팬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인기가 어마어마했으니까 트레키라고 하거든요. 트레키들 항의가 막 10만 통의 편지가 오는 거야 방송국으로.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다가 이번에 끝낼 때는 미리 예고 안 하고 갑자기 종영 안 걸리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스타트랙 시리즈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화인데 네. 저는 그냥 이 영화 자체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1편은 보셨어요? 이거 보고서 재밌어서 찾아봤어요. 비기닝 JJ 아브람스가 한 1편은 원래는 안 보셨었구나. 이재필님은 안 봤어요. 전 스타트랙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나가면서 한번 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제가 재미가 없었으면 1편을 안 찾아봤을 그쵸, 텐데. 그렇죠. 당연하지. 재밌게 봤기 때문에 1편을 찾아봤는데 뭐 내용은 사실은 딱 정확히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실미도. 뭐 니콜라스 케이지 나온 더 락. 우리 편이 최정예 병사라고 어떤 뭔가를 집단을 만들었어. 어떤 더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집단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우리 집단에게 저항을 해오는 네네. 정확한 이야기 얼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누가 악이지 누가 나쁜 놈이지 제가 진짜 나쁜 놈인가 우리 편인가 나쁜 놈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얼개를 갖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얼개를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더 락 같은 작품도 너무 좋죠. 시민도도? 아이 사람 야 또 강우석 감독님 들으실 수 있다. 너무 좋은 영화죠. 심리만 해요. 어딨어. 더락보다 낫지. 야 조만간 강우석 특집 지금 준비하고 있어. 더락보다 나아요 심리도가. 아 어쨌든 비겁한 더락에... 변명입니다. 아 그 병교에서 그 버스 장면이 그 더락에 이 비행기 날아간 장면보다 더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네 아,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아니 그런 작품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얼개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잘 봤고 그 여기 이제 그 제가 비기닝을 굳이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재밌게 봐서 찾아봤는데 네. 비기닝이 아무래도 재미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번에 다크니스에는 아무래도 이 칸의 존재감이 네. 컴버배치의 존재감이
그 악당의 존재감이 네. 1편의 그 악당보다는 저는 더 좋았어요. 연기나 여러 가지 설정이나 구도나 모든 것들이 네네. 더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다크니스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시간은 굉장히 재밌게 훌딱 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1편에 위노나 라이더 나오는 거 알아? 예, 어머니 그 걔 누구지? 스파크? 스파크의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지구인 어머니. 아, 그렇죠. 지구인 어머니 역할로 이제 위노나 라이더가 나오는데 재밌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워프라고 표현을 하죠. 네. 저는 이제 옛날에 AFK에서 봤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그 네. 텔레포트. 네. 공간 이동을 하는 거야. 네네. 여기서 이렇게 샥 사라지면 저쪽에서 나타나는 네네. 전송 얘기죠. 네. 그때는 저는 텔레포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텔레포트 아니고 여기는 전송입니다. 텔레포트 초능력이고. 아, 그래. 여기서는 네네. 워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워프하고 전송하고는 다른 건데. 그래? 여기서 사람도 워프라고 하던데? 근데 하여튼 이건 전송의 개념이고 철자가 LTE WAP 이거 똑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네, 그 워프예요. WARP 그 얘기를 좀 이따가 WARP.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 AFK에서 볼 때도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그 혹시 그 플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아우, 너무 좋지. 봤죠. 그게 이제 그 옮겨지다가 네. 거기에 이제 파리가 섞여 가지고 플라이라는 인간이 네네. 되는 거잖아. 1편과 2편의 차이가 그 정도로 차이 나는 영화도 없어요. 플라이 2는 정말 파리 같은 영화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플라이 2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재익 PD님, 플라이 2 지금 감독님이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예산으로 그 영화 만들었으면 천지지. 플라이 2는 아유, 그런 영화도 논란보다 미야. 논란보다 미야. 플라이 2도 몽타주 기법이 확실하게 사용된 영화야. 플라이 2. 우대 세게 전해서. 아우. 1편보다 재밌는 2편 제가 베스트 3에 플라이를. 야, 실미도 플라이 오늘 그 걸작들이 나오는군요. 그 워프라는 개념이 당최 그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 있잖아. 뭔지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고 대부분의 사건 해결이 워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네네. 1편 보니까 비기닝도 그렇다. 근데 워프라고 하지 말고 전송이라고 하죠. 전송이랑 워프랑 다른 거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네. 일단 전송으로 모든 해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전송으로 극적인 어떤 모든 일들이 전송으로 해결이 돼 버리면은 사실은 그걸로 처음부터 그럼 다 전송해가지고 해결하면 되거든.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거대한 절대 반지 같은 장치가 하나 있다 보니까 나머지 플롯들이 그럼 처음부터 그걸 쓰지? 예를 들자면 엄청난 내가 좋은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엄청난 대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칼 쓰고 총 쓰고 활 쓰고 했던 것들이 그 대포가 하나가 마지막에 나타남으로써 그 부분들이 다 약간 무색해지는 느낌. 말하자면 하우스예요. 닭 뭐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드라마야. 근데 막 이런 수술도 해보고 저런 기법도 써보고 주사도 놔보고 온갖 걸 했어. 뭐 근데 마지막에 한 알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 약이 있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그 허탈감 있죠. 저는 그래서 그 전송 부분 때문에 극적인 몰입감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재미 있잖아요. 그분들이 떨어져가지고 옛날 그렇죠. 더블드래곤이라는 오락할 때도 보면 팔꿈치식으로 다 하잖아요. 굳이 주먹 이런 발을 쓸 필요가 없어. 팔꿈치로 다 치를 다 이기는데 더블드래곤 더블드래곤 하면 팔꿈치로 다 끝나는데 뭐하러 발을 쓰나? 그 저기 있지 이렇게 뭐 짚는 거 있어. 뭐 연장 같은 거 이렇게 짚고 드럼통도 짚고 있어. 연통 짚고 연통 뭐 드럼통 막 이렇게 팔꿈치면 다 끝났는데 뭐하러 그런 걸 짚나? 근데 아마 김은영 PD가 얘기한 거에 그 영화의 굳이 그 어떤 과학적인 핑계를 대자면 이런 걸 거예요. 그 전송이 비교적 근거리에서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뭐 한 1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주선까지 크로노스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근데 다른 은하에서 다른 은하까지는 안 된다 이 정도 설정. 아니 크로노스면 다른 은하니까. 그래? 그 처음에 왜 헬기로 이렇게 바바바바 쏘다가 거기서 전송이 되면서 어디 있나 위치를 확인해볼까 크로노스죠 클링온 행성에 가 있잖아. 초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렇다면 이 영화는 마치 우리 그 아닙니다. 큰 흠결이 있었던 최근에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플라이트요? 플라이트. 근데 그거랑은 관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설정상으로 그 기술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좌표랑 이런 게 정확하게 있어서 그 좌표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뭐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또 과학적인 핑계가 있겠죠 네, 영화 안에. 전송이랑 워프랑은 좀 개념이 다른데 워프 얘기를 제가 좀 이제 안 그래도 하려고 했었는데 워프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송은 물질을 이제 분해해서 보내는 개념인 거고 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주에 제한 속도가 있다고 30만 킬로미터라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먼 곳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몇십 년 걸리고 막 이런. 그거를 뛰어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연구가 된 게 워프라는 방법인데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종이 위에 이쪽 끝에 오른쪽 끝에다가 A란 점을 찍고 저 왼쪽 끝에다가 B란 점을 찍어요. 그랬을 때 A하고 B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네. 자꾸 왼쪽으로 쳤는데 저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워프란 개념은 뭐냐면 여기 A, B에 적힌 이 두 개의 점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간 자체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얘기 듣기로는 주름을 잡는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배웠는데 공간 자체가 사실은 뭐 시공 연속체라고 해서 이제 공간 자체도 사실은 변형이 가능한 거거든요. 중력 뭐 중력 렌즈라든지 그런 게 그런 개념인데 공간 자체를 접어버리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가속하는 우주선 자체가 거기서 보면 우주선이 가속되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공간 자체가 접히는 거예요. A하고 B가 예를 들면 김은종 PD하고 저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자체 이 거리 자체를 좁히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력에 대한 변형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개념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영화 내에서. 그거를 원자력으로 할 리가 없지. 거기서 갑자기 원자력에 노출이 돼가지고 피폭되고. 아니 그걸 원자력으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후쿠시마야 완전히. 그 아니 그런 중력을 변형시키는 그런 엄청난 힘인데 그걸 원자력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최소한 핵융합이어야지. 핵융합도 말이 안 되지만. LTE로는 안 될까? 빰빰빰빰빰빰빰빰.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단 말이야? 아 대단한 회사들이네. 분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는 워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을 접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프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뜻이 영어에서 휘게하다, 구부리다, 왜곡하다 이런 뜻이네요. 네네. 휜다는 뜻이네. 저기요, 저 중국어나 똑바로 하세요. 자꾸 영어. 지지 위부지, 부지 위부지, 시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거기다 보면은 왜 그 마커스 함장의 배랑 이 함선이랑 근처에 있는데 워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선 작살나요. 왜냐하면 공간이 접히니까 그 사이에. 공간 왜곡이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워프라는 게 공간을 접는 개념인데 거기에 마치 무슨 그 왜 우주선이 막 따라잡아가지고 저 함선의 워프 속도는 너무 뛰어나서 이런 개념으로 나오니까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요. 이게 뭐 제가 모르는 설정이 뭔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이 함선이 만든 워프 길은 이 함선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약간 이상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워프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재미가 없었다. 아니 그 덜했다. 그 다른 부분 뭐 그런 기본 설정은 좋았는데 네네. 그런 워프 설정이나 전송 설정 때문에 네.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플롯들이 다 좀 약간 무색하게 느껴졌다. 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프 아 전송 장면이 나올 때는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 스타트랙 TV 시리즈 네네. AFK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향수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런 식의 그 TV 시리즈 변형물들 네네. 중에서는 전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보다? 뭐 비슷한 정도로 네. 이번 건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이유 중에 하나 아, 또 그렇게 칭찬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낡은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정말 2013년에 스타트랙이라는 그 어떤 개념을 처음 만든 그런 느낌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JJ 아브람스 감독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 감독이구나. 점점 좋아진다는 생각을 네네. 했었어요. 물론 그 막 클로버필드 이런 거 했을 때 그 독특한 기발한 네. 그 어떤 실험 영화적인 느낌의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가지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거대 자본을 끌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상업 영화 감독으로서 일취월장하고 있구나. 네. 지금 이 정도 굉장히 수준작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플롯이 아까 그 김우정 PD도 이런 플롯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장르 영화의 플롯에 기대고 있음은 분명해요. 분명한데도 진부하거나 에이 뻔한 얘기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처럼 안 들리는 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네네. 다시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처럼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잘 만들면 제일 히트를 치는 거죠. 네,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배우들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마진콜 얘기도 했지만 제커리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탑 배우들은 없어요. 여기 뭐 탐 크루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캐릭터의 어떤 그 무게감 굉장하더라고요. 다들 하나씩 역할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액션 장면도 좋았고. 네. 오블리비언에 비교해서도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오블리비언보다 네. 한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애랑 이제 오블리비언도 애랑 같이 보고 이것도 애랑 같이 봤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더 재밌냐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 제가 말하자면 영화의 어떤 장르 영화 특히 그 네. 상업 블록버스터 네. 영화의 뭐 쉽게 뭐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덕목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덕목들을 네. 다 충실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해서 돈 안 아까운 영화죠 이런 영화들이 보통 그럼요. 얘기한 잘 봤습니다. 만 원 내고 이 정도면 만족스럽죠. 아주 그냥 잘 봤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 왜 이게 이제 클리셰로 쓰이는 것이 그 엔딩 장면이나 엔딩 장면인지 오프닝 장면인지 뭔데 하여튼 늘 스페이스 파이널 프론티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게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이제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그 저 80년대에는 그런 게 있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데 과학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막 두근거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21세기가 되면 뭔가 세상이 좋아지리라. 막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막 이런 그래서 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뭐 백과사전 시리즈 중에 뭐 21세기의 과학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되돌아봤던 21세기가 되고 나서 되돌아봤던 시리즈가 이제 우라사나오케 20세기 소년 같은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그 80년대 특유의 과학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꿔 줄 거라는 그 80년대 특유의 분위기가 사실은 스타트랙이 그레세이트를 친 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이 영화에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가 전반적으로 네네. 경제가 호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죠.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제가 잘 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네네. 보는 거야. 네네. 즐거운 걸 찾으려고 네네. 하고 그러니까 21세기나 뭐 이런 미래를 상상할 때도 네. 이게 90년대 들어오고 막 이러면 미래가 네. 막 지옥도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막 암울한 디스토피아로 그려지는데 그때만 해도 방금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이게 경제가 좋고 막 다 좋다 보니까 다 이렇게 멋진 예쁜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시기죠. 심지어 네. 그림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그래. 음악 팝 음악의 사정만 네. 봐도 우리가 네. 뭐 쓰다 남자니까 락 음악을 얘기하면 80년대는 헤비메탈의 시기예요. 네. 머리 치렁치렁하게 남자들이 파마해가지고 네. 기르고 머틀리 크루 막 스키드로 네. 본조비 이런 애들 나올 신데렐라 이런 애들 나올 때거든. 네. 막 걸들 끼고 술 먹다 뒤지자 막 이런 음악 나올 때요. 네. 뭐 스포츠카에 막 이런 거. 온통 화려함과 거품밖에 없던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90년대로 넘어오고 21세기가 되면서 되게 절망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오블리비언이라든지 이런 식의 SF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막 세계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식의 어두운 얘기들밖에 없었는데 블레이드 러너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작품이 왜 너무 앞서간 작품이냐면 80년대 초반에 막 레이건 막 다 호황기고 막 난리치는데 스타워즈 얘기하고 이러는데 네 난리치는데 그 와중에 디스토피아를 그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작품은 9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 저주받은 걸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다시 받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는 되게 잘 살아있잖아요.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그 분위기가 너무 잘 살아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건 SF 영화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F 영화가 반드시 그러니까 SF 영화가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게 없죠. 이건 스페이스 오페라도 SF는 맞으니까. 근데 SF 영화가 걸작 영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한 가지는 가져야 될 덕목들. 네. 실존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실존에 대한 고민은 1g도 없죠,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걸작이 될 수 있는 SF 굳이 말하자면 벌칸족 정도? 나는 누구인가 정도?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이지만 SF 영화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SF 영화에 들어가죠. SF 영화인데 SF 영화 우리가 이렇게 그 뭔가 그리는 SF 영화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되게 좋았던 거는 시작하자마자 왜 그 우주선이 막 뜨고 이제 그 그림 그리잖아요. 오 이러면서 이제 그 원시인들이 프로메테우스에 나온 것 같은 그 프로메테우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쫓기는 장면은 누가 봐도 스필버그에 대한 오마주. 레이더스 막 인디아나 존스처럼 막 그 원주민을 피해서 막 달리다가 그림 족자가 하나 쫙 떨어지면서 거기서 멈추고 여기서 가는데 막 그림 또 머리에다가 그려가지고 하는 그 장면 저는 오프닝 시퀀스 굉장히 재밌게 잘 굉장히 좋았어요. 오프닝 그 시퀀스에서 색감도 좋았고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즈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왜 고대 우리가 그 뭐 신이 흔히 말하는 우주선 그림이 있고 몇 대 불가사의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들 페루 나스카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에 대한 설명의 단초를 던져주는 거잖아. 외계인들이 말하자면 탐험을 왔다가 걸린 거야. 걸리고 이제 간 그 흔적이라는 그런 설명들도 되게 좋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왜 항공 부감샷 있잖아요. 헬기 타고 이렇게 헬기나 뭐 비행기 타고 쭉 지나가면서 찍는 이런 그림들을 찍는 데 있어서는 JJ 에이브람스가 짱이 아닌가. 잘 찍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오히려 스탠리 큐브릭 감독 스페이스 오디세이 되게 많이 떠올렸어요. 아, 그거는 뭐 예, 그럴 수 있죠. 중간에. 그 초반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역시 그 원시인이 뼈다귀를 갖고 이제 놉니다. 네. 말하자면 도구로서 네. 갖고 놀다가 그 뼈다귀를 하늘로 휙 던져요. 네. 거기서 바로 이 오버레버를 부는 장면이 우주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장 기초적인 도구가 네. 동물의 뼈잖아요. 네. 그걸로 뭐 땅을 파기도 하고 뭐, 네. 뭐 짐승을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네. 우리 이성이 닿는 한 가장 멀리 나간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우주선이잖아요. 네네.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영화 사상 가장 큰 시간을 뛰어넘은 점프컷인 거예요. 뼈다귀에서 우주선으로. 그렇죠. 네. 뼈다귀에서 바로 올라 바로 하늘로 솟구치면은 뼈다귀에서 갑자기 우주선이 탁 나타나. 그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그 정말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걸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냥 오디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아디세이 이러니까 좀 불편한데. 아 오디세이 하면 자꾸 저 나이트클럽 이름이 딱 올라서. 빠샤? 빠샤 오디세이 니콜 여기 딱 올라서 딥하우스가 딱 올라서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스타트레이크는 그냥 재미있는 소설이고 스페이스 아디세이는 아름다운 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세이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오디세이는 아름다운 장소였고 그 사실 저 파이널 프론티어라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문장이 저는 되게 오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건방진 말이잖아요. 요 이 넓은 우주에서 고작 여기 지구 요만한 구슬치기 구슬 하나만한 지구 좀 탐험했다고 무슨 이 우주 공간 전체를 파이널 프론티어니 뭐니 하는 그 오만함. 오늘 자제하는데 뭐라고요? 뭘 이렇게 자제해 오늘. 아. 그냥 사실 여기서 그냥 좌우지, 존만한 지구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자제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거가 되게 오만한데 그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80년대 분위기하고 이어져 있다고. 긍정적이니까 사람이 건방져지는 거야. 사람이 위축돼 있으면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언제 어디서건 건방진 단어예요. 끝이 될지 시작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제일 싫은 새끼들이 네가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이딴 얘기하는 새끼들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정말 한번 해줘 다 죽여야 된다고 빨리. 잘. 별로 죽이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 한 뭐 말이야 뭘 못해 말 못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오만한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어떤 거든지. 마지막 사랑도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 건데. 그 왜 우리 종속과목 강문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이라는 거는 같은 종에 속한다는 거는 생식이 가능한 걸 같은 종이라고 치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하고 침팬지 사이에는 아기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건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그렇죠. 생부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벌칸인하고 지구인 사이에서는 생식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종인 거죠. 근데 벌칸인하고 지구하고 별개로 이제 말하자면 진화 과정을 밟아왔는데. 별개의 진화 과정을 밟아온 두 종이 생식이 가능하다는 거는 비슷한 진화 과정을 밟았을 거라는 거죠. 지구 같은 환경에서 네. 지구와 같은 어떤 DNA 구조와 탄소 기반으로 생명체가 생장하기 시작해서 점점 생장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별에 사는 오랑우탄에 해당하는 무언가도 지구에 있는 오랑우탄과 그런 부분이 좀 저는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오, 이거는 자짜시 몇 쌍이 나오나요? 어? 이 기분 좀 대답해 주세요. 47,000 팩토리야? 47,000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누가 또 이제 계산해서 올린다. 47,000 팩토리얼 또 올린다 누가. 지구에 있는 종 곱하기 막 이렇게 올린다 또. 곤충까지 포함하면 뭐 몇 종이 있고. 아, 그 이 영화 만듦새 관련해서 저는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 팬인 사람도 원작 팬이 아닌 사람도 대부분 다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점이 뭐 제가 원작 팬이 아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는데 원작 팬이 재밌게 느낄 만한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 아세요? 이게 스타트랙 이제 영화 시리즈가 11편인가 12편인가가 있는데 그중에 2편의 그 부제가 칸의 역습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칸의 역습하고 사실은 이 영화가 대칭되는 영화거든요. 그 칸의 역습을 리부트한 게 이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스펙이 그 왜 여기서는 저 누구니? 누구야? 주인공. 선장. 주인공 캡틴 제임스 커크. 커크가 그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서 죽고 이제 스팍이 밖에 있잖아요. 네. 근데 칸의 역습에 보면
스파게 안에 들어와 있고 어. 저 커크가 밖에 현장에 밖에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손 맞대고 리브롱앤 프로스퍼를 하는 장면이 원작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작의 팬이어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많이 섞여 있고 원작의 팬이 아니어도 두 분 다 되게 저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그런 만듦새가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그 관련해서 이 감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도 이승훈 PD랑 정확히 100%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원작 팬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네. 이건 아, 이 사람 정말 줄타기를 잘했구나. 원작 팬이나 팬이 아닌 사람이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JJ 아브람스가 아시겠지만 감독이기 전에 사실은 제작자 네. 프로듀서 역할을 정말 많이 했고 또 네. 훌륭하게 수행을 많이 했고 네. 그렇죠. 그 이전에 알고 보면 뭐 헨리 이야기라든지 아마겟돈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네. 또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네.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게 제 선배예요. 그래요. 계속 하세요. 지지위 지지 부지 부지 시지야.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떤 그 균형 감각이라는 게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자로서 갖고 있는 마인드도 분명히 있고요. 시나리오 작가로서 그 어떤 재기 넘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감독으로서의 역량도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설프게 다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이게 총기 있게 빛나서 하나가 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스타트랙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봐도 어느 정도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필버그 이후에 최고인 것 같아요. 스필버그 이후에 이만한 감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작자 겸 감독이. 그렇죠. 특히 상업적인 면으로. 네. 그러니까 스필버그를 굳이 든 건 상업적인 면이라는 그거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미국 드라마가 프린지라는 시리즈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엘리어스 이런 것들 엘리어스,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스트 시리즈를 만들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별명이 떡밥의 제왕이잖아요. 떡밥을 그렇죠. 열날이나 끝없는 떡밥. 다음 편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 스타트랙에는 그다지 떡밥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떡밥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미션 임파서블 3에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 3를 이제 JJ 브람스가 훌륭하게 리부트를 했죠. 정말. 정말 이후에 죽은 걸 살려냈어. 죽은 자식을 살려냈어. 2 이후에 끝나 553이 비둘기 날리면서 끝나나 했던 걸 JJ 브람스가 살려놨잖아요. 완전 살려놨죠. 완전 살려놨잖아요. CPR 해가지고 죽어 있는 저 살려냈어 진짜. 부활해서 더 건강해졌어.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자주 나오는 용어가 아까 핵심 그 소재가 토끼발이잖아요. 토끼발 레비풋. 뭔지는 끝까지 안 나와. 계속 토끼발. 토끼발을 찾았나? 토끼발이 있나? 토끼발. 내가 토끼발 때문에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토끼발을 찾아와야 돼. 항상 모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떡밥의 사실은 가장 최고봉이 로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는 로스트 1만큼 재미있는 그 TV 시리즈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4나 멘탈리스트나 이런 작품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떡밥을 원해서 막 100만 개를 던져놨는데 나중에 재미없어서 안 보게 되더라고. 수습을 못해. 회수를 안 해. 이 떡밥을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일단 싸고 보는구나 그냥. 일단 쓰는 거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쓰면서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TV 시리즈들이.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너무해. 근데 당장만 재밌으면은 어마어마한 뭐 벙커도 갑자기 만들었다가 이 당장에 그 떡밥을 위해서 막 던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 원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든 그 떡밥들이 네네. 막 모여 있으니까 네. 저건 나중에 알고 보면 뭘로 밝혀질까라는 그런 네. 궁금증들이 막 산재 있는데 안 밝혀져.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거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 얘가. 맺어지지는 결과가 맺어지지는 않는구나. 예, 안 맺어져요. 제 생각 아마 JJ 에브람스 감독은 정가수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떡밥으로. 아니 결과는 안 맺어져. 그 떡밥으로 유명한 또 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그 우라사나오키하고 만화를 공동 제작을 많이 하는 나가사키 다카시라는 이제 작가가 그러니까 스토리 작가가 계세요. 그분이 약간 JJ 에브람스랑 이제 결이 비슷한 저 그분도 창작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떡밥을 정관장. 아, 몸이 허해가지고 먹어야겠네요. 떡밥을 너무 날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감독 없다. 그럼 뭐 날리면 어때? 이 정도 만들면 만드는 것마다 그 클로버필드 얘기도 좀 해보죠. 그 영화 정말 대단했죠. 시급했죠. 클로버필드 보셨어요? 저 못 봤는데 재밌다. 보세요, 재밌어. 그러니까 김은종 PD가 굉장히 재밌을 거야. 그건 재미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발상이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괴물 영화인데 괴물은 안 나와. 끝까지.
근데 아니, 그 괴물, 이제 괴물 시점으로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아니 시점 아니에요. 괴물 시점 아니에요. 사람 시점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헐리우드에 등장했던 굉장히 그 뭐 그때로 치면 뭐 첨단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신기한 그런 요소들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블레어위치 같은 요소도 갖고 있거든요. 네네. 페이크 다큐멘터리 그쵸. 같은 요소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로 착각. 그러니까 그 제 이 컨셉 자체가 제작하는 영화 영화의 컨셉 자체가 페이크야 네. 그 영화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객과 헐리우드를 갖고 놓은 거지 감독이. 막 계단 무너지고 이런 장면 자체가 어우 진짜 대단했어요. 그 스타워즈가 4, 5, 6 에피소드 4, 5, 6은 날렸지만 1, 2, 3은 그지 같았잖아요. 이번에 지금 스타워즈 저 에피소드 7을 JJ 감독님이 만드신다는데 아주 기대해 볼만하네요. 큰 기대가 됩니다. 도가 튼 것 같아요. 이쪽에 SF 블록버스터 장르에는 이 영화 보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양반 이상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캐스팅들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좀 되게 좋던데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탑 배우들이 들어왔다면 어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명이 너무 튀면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너무 스타 감독이다 보니까 굳이 유명한 배우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영화 이름보다 앞에 이름 감독 이름이 앞에 놓이잖아요. 그런 그런 급의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를 쓰지 않아도 뭐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하나는 그 스타트랙이라는 TV 시리즈가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가 제임스 커크를 맡으면 우리는 거기서 제임스 커크보다는 톰 크루즈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미션 임파서블 안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미션 임파서블은 원래 했잖아. 톰 크루즈가 계속 아니 그게 아니지. 원래 TV 시리즈를 영화로 처음 만들 때 미션 임파서블 1 95년인가 만들 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제우전선으로 봤던 그 머리 하얀 신사가 그 사람을 바뀐 거잖아.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오히려 너무 탑배로 썼으면 그 이미지가 망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부서지네. 그냥 이렇게 크리스 파인 같은 배우를 썼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캐스팅이 제일 좋았어요? 나는 벌칸. 아, 제컬 퀸토. 희한한 억양과 그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 말 중에 소화하기 어려운 대사들이 있어요. 어떤 그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공포, fear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아까 이승훈 PD가 그 뭐 실존적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부재하다고 했는데 뭐 맞는 얘기예요. 부재한데 굳이 이제 끄집어낸다면 그 죽음에 대한 이 철학이 네네. 이 친구 대사를 통해서 되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담겨있진 않죠. 담겨있진 않지. 근데 그런 대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확 날아갔는데 영화가 그 희한한 대사들을 어렵게 잘 소화하더라고요. 그 제커리 킨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스파경으로 캐스팅이 됐을 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원래 히어로즈에서 악역으로 나 사일러라는 악역으로 나오는데 히어로즈란 미드가 이제 시즌 1은 엄청 재밌어요. 시즌 1은 보세요. 그렇다면 원이 뭐 투부터 볼 필요 없어요. 그 거기서 악역으로 나오고 그 악역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니까 이게 좀 스팍이라는 역이 정의로운 역할이다 보니까 그거 안 어울린다고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게다가 원작 팬들이 얼마나 들고 이런 그게 심지어 얼마 전에 빅뱅 이론에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될 정도였어요. 야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야 이랬더니 야 제커리 퀸토 실패했다고 했는데 안 실패했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되게 사람들이 우려했던 캐스팅인데 원작의 그 스팍 역의 이미지도 살아있으면서 또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성공적인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사실 스팍이에요. 누가 봐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주인공은 스팍이에요.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주인공 베네딕트 컴버배치 아니에요? 컴버배치는 뭐 늘 어디 가나 이렇게 제 몫을 따박따박 따먹어주는데 그분은 정말 한국인 체형이야. 대가리 크고 허리 길고 아니 어떻게 서양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너무 한국인 체형이라 너무 반가워. 나올 때마다 너무 반가워. 이번 영화 위해서 살 많이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거물 느낌 주네. 그러니까 셜록에 비해서 되게 몸이 크잖아요. 이번 영화 그 뭐지 오디션 볼 때도 오디션을 보려고 했는데 그걸 촬영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오디션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영국에 있었다 보니까 저는 그 외국인들 중에 그 흔히 말하는 앵글로색슨 중에 체형 제일 특이한 사람은 펠프스. 어쩜 그렇게 다리가 짧은데 키가 커. 정말 신기한 체형이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수영 선수 펠프스. 그래서 수영을 잘한 건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팔이 다리보다 더 긴 것 같아 그 사람은. 희한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허리 긴 걸로 쳐도 정말. 다들 컴버배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재 PD 컴버배치 연기 어떠세요? 좋았어요. 진짜 아까 김은정 PD가 얘기한 게 정말 이승훈 PD가 얘기했나? 돈 받은 만큼 이상으로. 아 김은정 PD. 따박따박. 그런 배우들이 좋은 배우 아닌가? 그럼요. 특히 이제 주연이 아니라면. 저는 로보캅이 나와서 반가웠어요. 로보캅 반갑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로보캅인가? 마커스. 마커스 그저총저 총사령관 뭐라고 연합군 사령관 뭐 하여튼. 하여튼 로보캅 리메이크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로보캅이야말로 약간 실존적 고민이 담긴 이제 와서는
걸작이 돼버린. 아 로보캅 얘기하니까 최근에 그 다프트펑크 앨범 나왔어요. 아 너무 좋아요. 나 그거 꼭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싶네. 너무 좋아. 그 저기 뭐야 헬멧 쓰고 다니잖아. 그 헬멧 벗은 모습 보셨죠? 벗은 얼굴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나는... 아 지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왜 헬멧을 썼는지 아실 거예요. 아 근데 음악 정말 이렇게 세련된 음악은 몇 년 만에 만나보는 것 같아요. 나 음악 딱 듣는데 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그러나 헬멧은 써야겠다는. 뒤쪽 트랙들도 안 쳐지더라고. 앨범 하나 좋아요 아주. 그러니까 아, 특히 타이틀곡이 누가 봐도 타이틀곡이야. 이건 타이틀이 될 만하다. 상 받겠구나. 아 정말 음악. 다프트펑크 정말 오랜만에 낸 앨범인데 로봇캅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 다프트펑크. 인상적인 뭐 장면이나 대사 같은 거 뭐 있었나요? 저는 그 죽음에 대한 대사가 굳이 이걸 왜 넣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잣자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 PD 뭐 인상적인 장면. 인상적이었던 것보다 아까 뭐 컴버배치나 또 좋은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냥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거기 존조가 나오니까 괜히 기분이 좋게 그러니까 존조가 등장할 때마다 왠지 해물도 아쿠마 같고 예 뭐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존조가 예 발사 뭐 어프하겠습니다. 그러면 쫙 누르고 뭐 미사일 뭐 발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쫙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괜히 핏줄은 통한다고 존조가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왠지 괜히 그냥 미소 짓게 되는 거 있잖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존조가 키 크다는 얘기 듣고 되게 뜻밖이었어요. 키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키 안 커 보이잖아요. 모습은 되게 작아 보여요. 키가 막 170, 172 뭐 이렇게 같은데 키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상하게 그 뭐 핏줄이 땡긴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 로스트 보셨어요? 조금 봤어요. 거기서도 이제 김대 대니얼이라는 좀 대니얼 데킴. 예, 미드에서는 좀 이렇게 조주연급으로 많이 나오는 감독이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한국말을 거기서 하는데 아, 기가 막히죠. 아, 정말 너무 웃겨요. 그분은 이제 네이티브 미국인이에요. 한국말을 못 하시죠. 거기서는 이제 한국인으로 나와요. 역할 자체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성게 이런 거 따면서 성게 따 먹어 막 이러는데 그 멘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한국어인데 따라할 수가 없어. 성게 맛있어? 막 이런 멘트들을 하는데 그 멘트 나올 때마다 아주 폭소가 터져요. 로스트 볼 때마다. 우리가 영어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보다 심해요. 그럴 순 없어.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해도 그거보다 심하진 않아. 내가 영어 해도 진짜 레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당연히 아마도 CG겠지만 왜 그 이쪽 우주선에서 저쪽 우주선으로 발사해가지고 샥샥 쓰레기 피해가지고 오다가 두 명 날아가는 거. 마지막에 이제 함교에 딱 내려가지고 쫙 미끄러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리얼하더라. 난 그래서 처음에 CG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 너무 리얼한 나머지 CG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진짜 굴렸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승훈 PD가 이제 날도 더워지고 있으니까 캐리비안 베이 한번 갈 때가 됐네. 갈 때가 됐어. 거기서 얻는 그 시각적 쾌감은 작년에 우리가 왜 내가 살인범이다 했을 때 네. 카메라가 앞으로 싹 돌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 그리고 추적자 봤을 때 네. 하정우가 의도치 않게 넘어졌는데 나중에 오케이 컷이 났던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그거 의도치 않게 넘어진 거 아니고 의도하고 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밑에 장판 깔았어요. 그래? 아니, 거기다 물 넣고 장판 깔고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뭐 의도치 않게 제가 알기로는 의도해서 네, 거기다 장판 깔고 물 깐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컷이 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 넘어지는 쾌감에 한 10만 배쯤 더 되는 어마어마한 쫙 미끄러지는 쾌감. 그러니까 아마도 CG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CG겠지만 CG겠지 싶은데 너무 리얼해가지고 어디서 굴렸지 저걸? 캐러밴 베이스 찍었대. 사람이 그렇게 가면은 불에 타서 죽어. 마차 일렬 때문에. 캐리비안 배에선 안 타줄게. 에이 왜 이래? 에휴 안 타봤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잣잣 가야죠. 저는 뭐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뭐 얘기하세요. 우리 함장님과 1등항에서 100%. 그건 뭐. 아 정말 모든 근거 다 있어요. 저는 초반 영화 초반에 함장님 어떤 함장님? 커크하고 아니, 커크하고 스팟. 제임스 커크 함장님이랑 커크랑 스팟. 스팟. 스팟은 뭐야? 스파크, 스파크. 스팟은 뭐니? 스폭이라고 하자. 벌칸과 지구인. 오케이. 100%. 저 처음에 영화 초반에 너 너무 잣잣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말 들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내가 근거를 세 개 낼게. 이 근거를 그럼 부정해 줘. 그럼 신세계보다 재밌지 않으면 하지 마. 재미없어.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우리 방송하지 말아야 돼. 이게 신세계보다 재밌니? 너희들은? 아니. 뭐냐면 나는 크리에이터로서 하나의 업적만 꼽으라면 신세계 편이야. 아니 근데 그건 백업적은 아니고 재업적이잖아. 아니, 뭐 어쨌든 신세계보다 재밌을 수는 없어. 아니 근데 어쨌든 신세계 이후에 우리가 퀴어는 안 가는 게 아니 근데 들어보라니까. 그래 재밌으면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편집이야. 영화 초반에 네 편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진다니 아직 편집해요 씨발. 실패. 이거 안 되나? 이 정도도 안 되나? 안 돼. 야 그럼 니네들은 남자가 죽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느껴지니? 실패.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한 우정들이다. 씨발 나는 안 느껴져. 나는 안 느껴져 정말로. 아니 우리가 대단한 우정인 게 아니고 네가 우정이 없는 거지. 아 그런 건가? 네가 무슨 우정이 있어? 우정 없어 나는. 우정 없어. 실패. 자, 딴 잣잣 갑시다. 없어 나는. 그 둘이 난 너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간호사와 짐은 뭐야? 거기 함교에 있던 간호사, 우주선에 있던 간호사하고 짐. 산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우주선에 있는 모든 여자한테 한 번씩은 다 들이대봤어. 그러니까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커크가 한 번씩은 들이대봤어. 근데 그 비기닝 보면은 정말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예요. 그 사관 생도로 들어가는데 모든 여자에게 한 번씩 다 들이대는 그런 캐릭터. 그런 재수없는 캐릭터 있죠. 네. 뭘 또. 스스로 이렇게 재수없다고 말할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재수없어? 제가 지난 편부터 내 존재를 자꾸 부인하네요. 자기 존재와 자기 정체성을 자꾸 부인하게 되네. 다 김은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간호사하고 짐 전 간호사하고 짐은 잔 것 같고 캐롤하고 짐은 실패한 것 같아요. 캐롤은 누구냐면 그 마커스 함장의 딸. 아 그 여자 그 의사 그, 의사 그, 의사 실패한 것 같아요. 의사 뭐 장교 그 여자. 그 여자하고 약간 무슨 로맨스 라인처럼 그려지잖아 살짝. 근데 살짝 실패했을 것 같아. 그 여자가 친구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친구를 말하자면 갖고 놀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너가 밉다 이런 느낌으로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고시지 않았을까. 그 비기닝 보면 뭐 초록색 외계인하고도 뭐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 한 번도 있잖아요. 두 명과 꼬리 달린 그거. 어떻게 아무래도 꼬리 달린 거라 하냐. 모르지. 모르지. 명대사인데요. 모르지. 점점점 모르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진정한 알밉니다. 좌우지장지 노노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장님 말씀이에요. 좌우지장지 같은 느낌인데. 야, 정말 내가 대학교 4년 동안 다녔던 그 세월 동안 배우지 못한 노노를 이승훈한테 배울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좀 내 논어도 읽고 좀 하지 그랬어.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뭐 볼보 별점 갑시다. 저부터요? 좋았던 점은 고색 창연하다고 할 수 있는 시리즈물을 아주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들을 지금 이 고색 창연하다는 멘트 자체가 고색 창연하다. 정말 100만 불짜리 지적이네요. 정말 빚졌네요 당신에게. 당신에게 큰 빚을 줬다 내가. 모르지. 그 고색창연한 TV 시리즈물을 지금 이 당대의 관객 눈높이에 맞는 근사한 블록버스터 SF 영화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당연히 볼이고요. 별점은 전 4개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아쉬웠던 점은 오늘 잣잣이 실패해서 아쉬워요. 야심작이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 락의 우주판을 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촘촘하게 짜여져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볼 드리고 싶고요. 뭐 스타트랙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닌 분이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 IMAX관 같은 데서 보셨으면 좋겠고 볼을 드리고 싶고 별점은 3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형적인 그 드라마 구조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재미는 있었지만 그런 전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몰입에 방해를 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80년대 그 특유의 희망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는 SF를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요새는 너무 절망적이고 이렇게 그냥 어둡고 이 싫어. 그냥 밝고 명랑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승균 PD가 의외로 밝은 걸 좋아하더라고. 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싫어요. 작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현실의 어떤 그 어떤 뭐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을 드러낸 작품보다는 밝은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아니 좋아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냐의 문제인데 너무 리얼하게 드러내면 불편해. 예를 들면 복수는 나의 것이나 피에타 같은 게 불편해. 홍상수나 김기덕 같은 걸 복잡하게 싫어하는... 길게 얘기해. 그냥 블록버스터를 좋아해요. 복잡하게 얘기를 해. 이렇게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 이렇게 만들면 됐지 뭐 이거 더 이상 뭘 바래. 저는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라는 것을 뭐 예술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라는 걸로 볼 때 딱 떨어져. 그냥 뭐 흠잡을 데 없이 딱 떨어진다는 점이 좋았고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뭐 그
그 뭐랄까 배우들한테 이렇게 감정이입하게 되는 이렇게 배우들의 매력이 넘치는 이런 부분은 없었다. 그러니까 캐스팅은 좋아서 캐스팅이 롤들은 다 제대로 수행을 했지만 배우들에게 우리가 감정이입하게 되는 부분은 좀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우들하고 우리가 거리가 이렇게 유지가 돼가지고 객관화돼서 그게 배우들의 매력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이승훈 PD가 얘기한 대로 SF 장르 영화에서 배우들한테 그 어떤 감정적인 동화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런 영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영화죠. 예를 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보다 보면 빠지잖아요. 캐릭터에. 정말 좋은 영화들인 거예요. 이벤트 호라이즌. 이벤트 호라이즌도 그렇고. 네. 근데 엔간한 SF 영화는 지금 제가 별 4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등장 인물들의 감정이 입하기 힘든 게 어차피 현실 세계가 아니니까 거리도 뭐 우주인데 뭐 이건 미국도 아니고 우주에다가 시대도 멀어 막 최소한 200년 300년 뒤고 정말 감정이 이입되기 되게 힘들죠. 그럼 우주에서 유괴를 하면 어떨까요? 부모로서 찾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크로노스 별에 있대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엄마 찾아 100만 키로 엄마 찾아 250만 광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별점 4개 반도 주고 싶은데 4개 반까지 주면 다음번 JJ 에브람스 영화 하기 애매할 것 같아서 그 제가 네이버에 소설 연재하잖아요. 복수의 탄생이라고. 거기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는데 아이고 배아가 그렇게 많네 댓글에. 댓글에 아이고 배아. 아이고 배아. 자 오리지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이고 배아. 이겁니다. 네. 하여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슬 마치기로 하고요. 저 다음 주 영화 뭐 할까? 다음 주에 지금 개봉하는 게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멋진 녀석들이랑 알파치노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셋 중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다 국수고기 같은데요? 그러면 또 한 주 외국 영화 있어요? 한 주 우리나라 영화 그렇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합시다 그럼. 우리 김지원 나오는 그 영화잖아요. 넵튠 원작인. 예, 네. 네, 저는 좋은데 그 백악관 그 뭐예요? 그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80년대 후반스럽네요. 제목이 야, 굉장히 그 약간 삼촌의 아내를 사랑했네 이후로. 아, 참 제가 지금 아까 그 방송 진행하는 동안 금방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삼촌의 아내를 사랑했네. 영어 제목으로 이터니티. 이거 방글라데시 영화네. 태국 영화네요. 네. 네. 하여튼 있네요, 진짜 이런 영화가. 삼촌의 아내를 사랑했네 그거야? 제목이 이터니티라는 게 너무 웃겨. 이터니티. 아 영원이야 영원? 정말 영원히 사랑했나 보다. 메일 주소 소개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gmail.com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최소한 3명 그리고 아리따운 우리 정서임 작가도 가끔 읽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 읽으세요, 정서임 작가님. 네, 해주세요. 예쁜 목소리로. 네. 네.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56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 딱 떨어진다.